세 번째 경기 서킷 브레이커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는 1시에 캐트롯의 박지수 선수의 진영입니다. 박주 선수는 1시고 이에마스는 박상우 선수 11시에 자, 테란 대 테란전 경기가 서킷 브레이커에서 시작됐어요. 네, 웅진 스파지의 테란 라인의 약점을 훌륭하게 메워줄 만한 선수로 지금 박상우 선수가 꼽혔는데 네. 사실 홍준호 선수에게 이제 시즌 첫 경기 승리하고 저구단 연패 끊어냈을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그러나 그 이후에 3연패를 하면서 분위기가 다운됐다가 최근에는 고석현 선수와 정우영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다시 한번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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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가 지금 패배를 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KT에게 좀 많이 넘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를 좀 전환시켜줄 수 있는 선수가 박상우 선수입니다. 기존에 저그라인이 항상 강했기 때문에 저그라인 승리보다 좀 약했던 라인, 좀 숙제가 있었던 그런 라인에서 승리를 딱 거두게 되면은 팀의 1세트를 승리하는 것도 있지만은 분위기까지 전환시켜줄 네. 수 있거든요. 네. 그게 정말 박상우 선수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네. 저희 박상우 선수 하면 가장 먼저 5할이 떠오르는데 이번 시즌에 3승 3패 성적 거두고 있어요. 네. 좀 넘어서서 6회까지 네. 승률 좀 기록한다면은 웅진 스타즈 입장에서는 이 테란 라인까지 완벽한 보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한 팀의 에이스였던 이 박상우 선수이기 때문에 웅진 스타즈에서 그저 예, 그런 중간 정도의 선수로 만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가스 먼저 가요. 네. 박주 선수. 박주 선수 가스를 선택을 하고요. 준비를 해가지고 왔네요.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거. 네. 굉장히 자신의 공격성과 이런 것을 좀 드러내겠다라는 거. 사포트 계열 쪽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일단은 투팩보다도 말씀해주신 대로 투스타가 가장 유력하네요. 박주 선수. 네. 네. 김동건 선수의 싸움에서 먼저 확장을 가져가고도 한 번 전에도 패배를 하면서 경기를 내줬거든요. 예, 상대방을 잘 올가매기는 했는데 마무리타가 약간 좀 무리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긴 운영을 갔을 때 박상훈 선수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쪽은 그냥 끝까지 하러 네. 배럭 더블인가요? 배럭 더블. 그러면 박주 선수가 예, 준비한 날카로운 타이밍에 쓸릴 수 있죠. 찔릴 예. 수 있습니다. 네. 오.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얼마나 또 안정적으로 대처를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예. 서치 방향도 썩 좋지는 않네요, 박상우 선수. 예. 네. 자, 여기서 지금 오른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갔다가 올라가면. 센터 한번 좋아. 보고 가요. 네. 센터 보고 갑니다. 오, 좋네요. 예. 네. 바로 위로 올라가면은 첫 번째 정찬이만을 발견하는 거예요. 네. 자, 우선은 내려가서 이 센터 쪽에 뭐 건물이 있나 한번 빙 돌고 좀 갔습니다. 최대한 태클을 빨리 타는 박주 선수이기 때문에 머린도 빠르게 생산하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SB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돌 수 있습니다. 게스트 통해서 일꾼 뺐고요. 네. 잠깐 뺀 거죠. 네. 네. 태클을 주겠다라는 거죠. 자신이 일단 이미 자신이 먼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태클 이후에 태클일 텐데 다시 붙였어요. 네. 페이크죠. 그러니까. 자, 한번 일꾼을 빼주면서 시선 돌려놓고 다시 게스트 채취하고 있는 박지수. 박지수 선수의 서치 운이 썩 좋지는 않네요. 11시로 바로 봤으면은 박지수 선수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전략의 선택이 상당히 좀 탄력을 받을 수가 있었을 텐데 네. 조금 아쉽고요. 그래도 빨리 왔다면은 뭔가 바로 대각선으로 보낼 수 있는 박지수 선수의 이런 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자, 우선 위로 올라가고 있고 자, 벙커 하나 지으면서 수비 진영 갖춰놓고 있는 박상우 선수입니다. 네. 바로. 투스타. 투스타. 자, 작전 걸었어요. 자, 박지우 선수가 전략적인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고, 자, 박장우 선수는 얼마나 빨리 알아차리고 막느냐가 중요하죠. 네. 자, 정차면 올라가서, 이 벙커 보면 이거 확장 가져가면서 플레이를 하는구나 좀 알고 돌아갑니다. 이쪽은 확실히 확장인 걸 알았고, 하나 취소. 취소. 아, 지금 원팩 투스타 포트를 올렸다가 지금 정찰한 이후에 하나를 취소를 해버렸어요. 레이스로 승부가 안 된다라는 생각을 박지수 선수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이스의 이윤, 뭐 팩토리 유닛까지 한번 활용을 해줄 생각을 하고 있네요. 예. 네, 여기서 그냥 하나에서만 뭐 에드온 달고 아니면 레이스만 생산해서 견제해 주다가 아주 몰아붙이겠다는 생각을 박지수 선수가 바꿨습니다. 네. 자, 아래쪽에 있다가 지금 위로 타이밍을 좀 더 빨리 앞당기는 거예요, 박지수 선수가. 자, 정찰하기 위해서 나갔던 SCB가 지금 들어갔는데요. 잡아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거 보고요. 의미가 없는데요. 이 박지수 선수가 선가스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투스타 포트 계열을 바라보고 있다가 상대방이 펑크 건설하고 앞마당을 먹은 것을 보고 아 잠깐 고민하다가 바로 취소를 해버렸는데 이렇게 되면 박상우 선수만 유리한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앞마당 멀지도 빠르고 예,
그냥 뚫어버리겠다는 생각이 있네요. 치즈보드까지 네. 개발해서 박지성 선수가 예, 그냥 확실하게 타이밍을 좀 앞당겼습니다. 예. 박지성 선수의 타이밍이거든요. 타임어택커 네. 박지성 선수. 조이기로 예. 일단은 정면 라인 뚫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수비 라인이 형성을 하겠다라는 거. 그냥 멀티를 무난하게 따라가게 되면 박상우 선수에게만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건데 예. 일단은 레이스의 시야와 그다음에 데럭스의 시야 그다음에 치즈모드가 일찍 된 것을 이용을 해서 이것저것 대비할 수밖에 없는 박상우 선수의 상태를 한점 돌파로 뚫어버리겠다라는 거. 이 판단이네요. 네. 자, 박지수 선수의 셔터 타이밍. 이건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골리앗 선수 뽑아야 되는 게 박상우입니다. 근데 앞에서 시즈모드를 또 조여놨기 때문에 네. 박상우 선수가 약간 머리가 아플 수는 있죠. 근데 네. 네, 맞게 되면 이건 완전히 박상우 페이스예요. 이게 지금 탱크 올라오면은 SCB 끌어다가 저 탱크 하나만 잡아버리면 돼요. 네. 박지수 선수가 조이기 라인이 굉장히 까다롭긴 한데 그렇죠. 이렇게 뚫어버려요. 탱크만 잡아도 됩니다. 리페어 들어가야 되는 예. 아, 레이스는 죽고요. 또 이렇게 되면 레이스가 죽어요. 레이스 발리해야죠. 네. 아, 죽을 뻔했네요. 아, 이러면 시간을 많이 버는 거예요. 약점이 있어요. SCB 상대방은 SCB를 원 없이 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원택이란 말이에요. 원택이에요. 탱크 쏘죠. 원택이에요. 원택. 빼도 될 것 같은데요. 야, 잡아냈고요.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시간만 박상우 선수가 벌면서 막아주면은 이거는 박지성 선수가 막힌 거예요. 야, 안 된 거죠. 네. 오히려 안 된다. 투스타를 그냥 가는 편이 오히려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차 이렇게 되거든요. 결국 투스타를 갔어요. 투스타를 가다가 하나를 취소해버리고 그 다음에 조이기 라인을 형성을 하겠다라는 생각 자체는 상대방이 거기에 당황을 하면 모를까 네. 지금 앞마당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마당이 없는 상대를 상대로 SCB를 원없이 쓰면서 원팩에서 라고 탱크 하나 잡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네, 좀 쉽게 박지 선수가 경기를 봤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박상우 선수가 확실히 살아나네요. 네. 입구 조이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뚫렸어요. 네, 정찰까지 됐어요. 예. 이제 완전히 이게 템포 올려 다 보여줬습니다. 수를 이제는요. 앞마당 먹기도 힘든 상황이 됐어요. 네. 이게 지금 이제 골리앗도 두 개 있고 지금 클락킹 개발도 안 된 상황이어서 그냥 밀어붙이면 앞마당 네, 이거 그냥 무시하고 가죠. 시즈모드도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앞마당 들어가면 돼요. 그냥 여기까지 봤어요. 모든 걸 다 봤습니다, 박상우는요. 무한하네요. 저 언덕 위에 있는 탱크는 진짜 포신만 휙휙 돌리고 네. 있고 상대를 안 해주니까. 저렇게 되면은 저 일꾼 들어가요. 이거는 일꾼 안 나오면 이건 그냥 들어갑니다. 네, 탱크 두 대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 머리 던지면서 다 잡아낼 수가 있죠. 네. 못해도 레이스만 떨고도 그래도 이득이다라는 생각을 그래. 할 텐데요. 뭐. 아, 이거 앞마당 타이밍도 늦는데 또 이렇게까지 견제를 받게 되면은 야. 네, 더욱더 벌어지죠. 앞마당 한번 치수하면 박지수 완전히 안 풀리고요. 아, 진짜 안 풀리는데요, 박지수. 네. 예, 박지수 선수의 선택 자체가 좀 애매했습니다. 예. 예. 저희 돌아서 아래 포격 범위 안 닿는 범위에서 공격하면은 앞마당 늦춰줄 수가 있고요. 네. 아, 앞마당 하기 힘들죠. 이렇게 되면요. 네. 앞마당을 네. 먹는다고 하더라도 데미지를 입은 상태에서 먹는 거는 사실 노 데미지 상태의 박상우 선수의 상태를 상대와 비교를 네. 해봤을 때 SCB 골리앗 위치 때문에 SCB가 계속 죽어요. 골리앗 위치 때문에 몇 개입니까 이게 몇 개 이상이 잡혔어요. 네. 네. 나가도 맞은 게 아니고 지금 멀티를 해도 이미 차이는 많이 벌어졌습니다. 골리앗 네. 완승이에요 박상우의. 와, 붙어가지고 1승만 제거를 해줘도 네. 또 엄청난 이득을 보는 거예요. 이제부터 박상우 선수가 스타부터 막 올리고 레이스 뽑아도 되고요. 7회 경기 끝났습니다. 아, 박지수 선수 여기 정말 안 풀리네요. 예, 스타포트 취소하고 아차 했을 것 같습니다. 앞마당이 상대방이 좀 그러니까 정찰이 두 번째로 약간 멀리 됐고 그리고 이미 데뷔를 한 것 같으니까 아 스타포트로 가지 말고 그냥 조용히 갈까 하고 아 취소를 했는데 그게 좀 그 실수가 된 것 같아요 결국. 예. 저희 박상우 선수는 초반에 확장 가능한 이후에 이 박지수 선수 공격을 막아내고 이겼어요. 예. 타이밍을 좀.